네, 투데이 마감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0선의 움직임 일단 오르는 건 좋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덜 빠졌고 그래서 덜 오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작을 해석해야 하는지 이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 그리고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참 좋았던 미국의 고용 지표라고 많이 얘기를 하네요. 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헤드라인을 보면 그 26.6만 여기에 대한 관련된 소식이 정말 많은데 이 26.6만의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가 어떻게 이렇게 세부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브렉다운을 해보면 일단 서비스업에서 21만 명이 증가했고 그리고 제조업에서 약 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섹터에서 약 80%가 해당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 섹터에서도 세분화를 해보면 헬스케어가 4.5만, 그리고 호텔 레저 섹터가 4.5만, 그리고 금융,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여기서는 3.1만 고용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 섹터를 합해서 12만 명이 증가했으니까, 총그 증가한 그 부분의 절반 정도 해당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소매에서는 2.2만이 추가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은 그 연말 쇼핑에 대한 그런 준비를 에 의해서 늘어난 것 같고 또 자동차 딜러샵에서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하향된 고용자 수가 줄어든 그 섹터들입니다. 의류 및 액세서리 네. 1.8만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광산업에서는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업종 말고 민간과 공공 부분으로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가능한데. 민간 부분에서는 25만 4천, 4,000명. 그리고 예. 공공 부분에서는 1만 2천 명. 그래서 비농업 고모 어, 그 고용자죠. 비농업 고용자 수에서 그 공공 부분은 네. 정말 작은 그냥 5%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건 우리랑 좀 다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고용 보고서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야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전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괜찮았다는 늘어났다는 것으로 좀 봐도 되겠네요. 네, 그 전월 있었던 그 GM 파업을 고려하더라도 네. 그 견조하게 발표되었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계속 고용 지표 좋았다 좋았다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떻게 좋았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팀장님, 예, 이게 단지 뭐 미국만의 호재일까요? 호재인가요? 그쪽에서 호재라고 받아들이니까 좀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긴 일단 미국 해요. 증시를 좀 네. 보면 아침에 떠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죠? 떠서 시작했는데 고용 보고서는 장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시작 발표가 되니까 그 결과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고요. 반응을 했죠. 예. 보통 그러면 지난번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정말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잘 나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되면서 이게 더 올랐어야죠. 못 올라갑니다. 거기다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쿼들로가 그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1% 넘게 뛰었죠. 그게 네. 이제 중국의 관세 세칙위원회 쪽에서 미국산 대두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것으로 이제 면제할 것을 이제 좀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네. 식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뛰었는데 쿼들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15일 날 그거 트럼프가 결정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발언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왜? 지난번에 ISM 제조업 지수 정말 안 좋았죠. 네. 근데 그날 같이 발표됐던 마르키트 제조업 PMI는 정말 좋았죠. 요즘 ADP 이상하게 민간 고용 보고서 나오네. 정말 안 좋았죠. 이번에 좋았잖아요. 근데 고용 보고서 정말 좋았죠. 네. 그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금요일 날 보면 고용 보고서 결과 발표가 되면서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2.0%.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뉴욕 연은은 0.58%. 왜 약간 이럴까요? 그죠? 기준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 그 거죠? 일단은 예. 이번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저희 보고서 자료인데 네. 잘 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가 26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어요. 네네. 이게 18만 7천 건인가 이걸로 해가지고 예상보다 크게 좋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9월달, 10월달 수치가 다 상향 조정됐어요. 그죠? 이것만 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만 보면 와 최고. 그다음에 지난번 근데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자체 내용에서도 보면 제조업단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플러스 5만 4천 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만 3천 건은 GM 파업 때문에 플러스 5만 4천 건은 GM 파업이 종료가 되면서 근데 건설이 둔화됐고요. 광업 대부분 다 둔화됐고 서비스업이 18만 8천 건에서 20만 6천 건 방금 전에 뭐 세부 항목 쭉 얘기했지만 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의류나 액세서리 이런 쪽이잖아요. 네. 이게 예상보다 나쁘게 그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정부 일자리야 워낙에 이제 이렇게 증가했던 거고 주당 노동시간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요 광업하고 공장 건설 이쪽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다는 뜻은 뭐냐면 네네. 향후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별로 그렇게 나중에 향후에 줄어들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죠. 제조업단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네, 제조업단은 좀 근데 이게 그러나요. 증가한 게 금융서비스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문직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만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주당 노동시간도 올라가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금 현재 다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예.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제조업단, GM이라든지 일부 뭐 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긴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잘 나오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ADP 민간고용보고서하고 이 고용보고서하고 차이는 약간 달라요. ADP 민간고용보고서는 우리 그 월급 명세서 있죠. 이걸 가지고 한 40만 기업들 전수조사는 아니고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이번 주가 12일이 있잖아요. 네. 이 12일이 있는 그 주에 해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한다니까요. 이번 주에 그 미국 고용보고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ADP 민간고용보고서도 그렇고 이번 주에 조사를 하는 거죠. 하고 이번 주에 만약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그 신규 실업성 선거서 있잖아요. 주간 네네. 발표되는 거. 네. 그 수에 따라서 많이 예측 가능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좋아지긴 했었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 쪽에 힘이 실리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그 시장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질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볼 수 그렇죠.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결국은 GDP 성장률하고 상관관계가 72%나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둔화되고 있다는 뜻은 향후에 그다음에 애틀랜타 연은의 GDP 성장률이 왜 2%까지 올라갔냐면 이 고용보고서 좋으니까 그거는 실물경제지표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ISM 제조업지수 크게 나빴죠. 네. 이거는 그 애틀랜타 연은에는 포함이 안 돼요. 이게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서 뉴욕연은 같은 경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4분기에 대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더 격화되기 예. 시작했다. 그럼 팀장님 지금 이런 의미입니까? 현재로선 실물은 괜찮은데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다는 그렇지도 얘기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일부 이제 네.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물 경제 지표 중에 일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네. 게 핵심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낙관적으로 볼 가능성도 높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YOY로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던 중국의 수출이 1.1%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별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아시아 쪽이 다 별로였어요. 아시아 쪽이 대부분 예. 다 뭐 문제가 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과거에 최근 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의 부담을 이제 해소시키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고 있잖아요. 예, 팔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예. 더 사고 있죠. 더 사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특히 반도체 업종을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720억 순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 주려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잘못 나오고, 만약에 금요일날 고용보고서도 그에 따라서 별로 안 좋았으면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했겠죠. 네. 근데 그나마 이제 버텨준 게 고용보고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일단 있는 거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네. 있는 거죠. 어떠한 경제.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결국 ADP는 그거보다는 고용보고서를 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연준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면 이거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어저께 주말에 그 보고서도 나왔는데 웰스파고 쪽에서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희들 배제하지 마라. 이렇게 경제 좋은데 라고 하는 좋은데.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예, 결국은 이게 임금 상승률인데 임금 상승률이 0.2%. 네. 이게 그 전년 대비로 보면 3.1% 증가한 건데요. 이게 2월 달에 3.4% 증가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증가폭이 예상을 계속하고 하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소비와 관련된 얘기도 예상만큼 못 나와줬다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점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에는 좀 부담스럽네요. 미국 그렇죠. 증시도. 예. 그래서 여기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더 올라가 주려면 경제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고서만 놓고 보면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세 방목들을 뒤져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